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부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경고를 들어야 할 때, 경고를 들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에 대한 조롱의 노래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받을 저주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그것도 멸망할 존재임을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하시며 대답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바벨론에게만 하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바벨론처럼 될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경고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경고를 들어야 할 때 첫 번째, 악인의 형통함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도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12절에도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부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엄청난 성읍을 건축하는 자들, 자신의 안전함이 담보될 것 같지만 그 잘 되는 것 같은 인생 속에도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불의하게 성을 건축한 자들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자가 된 것 같고 우리는 패배자가 된 것 같을지라도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이 언젠간 온 세상에 드러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열국과 열 왕들을 지배하시는 참된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경고가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도 유통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함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술 취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바벨론의 죄악은 술 취하게 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탐닉한 결과로 죄악을 저지르는 것처럼 다른 나라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수치를 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행한 강포와 악행을 다 보고 계셨으며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되갚아 주심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교만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악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술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술을 주고 취하게 만들어 그들의 정신없는 상태를 악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악의 고리를 끊으실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전염성이 있으며 끊임없이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요구합니다. 술, 음란문화, 도박, 마약들이 엄청난 중독과 전염성을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로 대표되는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취하여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고를 들어야 할 때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사람 자신이 만든 우상의 형상을 보고 전능자의 형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죽은 것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길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돈, 음란, 명예, 권력,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낱 숨결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생기가 부러진 존재로 다시 한번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부어주셨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경주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쏟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고를 들어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경고와 채찍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함은 유통기한이 있음을 깨닫고, 술 취함과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땅을 벗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쓰러진 것에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태와 중증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를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127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연동교회가 날마다 흥왕케 되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의 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라.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합니다.